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중국과 같은 최고 등급 3단계로 올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입국 금지나 제한을 한 나라도 24곳으로 늘었는데 정부는 주한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청사 입구에서 발열 검사하는 외국인들.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 사절단입니다. 외교부는 이들 103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한국의 방역 대책 설명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과도한 조치들 취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드리는 게 오늘 그 목표였고요. 그런 목적은 잘 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국민의 한국행을 자제시키는 나라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 여행 경보를 처음으로 중국 본토와 같은 최고 등급 3단계로 올렸습니다. 불필요한 한국 여행 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미 국무부도 비슷한 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현재까지 24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리셔스, 홍콩 등 8개 나라와 지역은 입국을 금지했고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칭다오 등 16개 나라와 지역은 격리 등 입국 절차를 더 엄격히 했습니다. 여기에 몽골, 솔로몬제도, 스리랑카도 공식 통제 없이 입국 통제를 강화해 우리에게 빗장 거는 나라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강제 출국당한 우리 여행객 400여 명은 전세기 두 대로 오늘 귀국했습니다. 모리셔스에 남은 우리 국민 30명은 오늘 밤 일반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